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박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준비해서 지원하면 첫 번째 관문 코딩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매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치를 때 만나게 되는 상황들과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코딩 테스트 문제를 직접 소개하고 풀어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 과정이 체계적이고 결과적으로 실전에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처음 코딩 테스트를 치르면 대부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실 겁니다. 게임 캔버스 수강생분들도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예를 들어 4시간에 5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출제된다고 가정해보죠. 입사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로 잔뜩 긴장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긴 지문을 접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코테야? 국어 시험이야? 게다가 온라인 코테를 처음 본다면 생소한 웹사이트 UI가 매우 어색할 겁니다. 자주 사용하던 아이디에서 지원되던 자동 완성이나 문법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득 시계를 보면 갑자기 1시간이 사라져 있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고 나면 남은 시간이 자꾸 생각나서 다급해지죠. 문제도 못 풀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슬슬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누적되면 아는 문제도 틀리고 모르는 문제는 손도 못 대게 되어버립니다. 이미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공감되시나요? 아직 코테를 치러보지 않으신 분은 설마 그 정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해보죠. 정렬, 검색, 그래프 탐색 등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에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간단히 정리하면 가장 적절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기초적인 항목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우선 C++, 파이썬, 자바 등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기본 문법은 검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막힌다면 나머지 영상을 참조하지 마시고 바로 기초부터 탄탄히 해둡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봅시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많이 풀어보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뜬금없죠? 첫 번째는 독해력입니다. 간단히 문제를 하나 살펴볼까요? 만수는 아쿠아리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 중에 영역의식이 강한 품종이 많아 어쩌고 저쩌고 길죠. 자세히 보면 만수라던가 아쿠아리움이라던가 물고기라던가 하는 불필요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제 핵심을 추려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각화합니다. 지문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을 거예요. 보통 예시로 그림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장을 표로, 그래프로, 트리로, 수식으로 그려보세요. 이런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상화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추상화는 복잡한 데이터들에서 핵심 개념을 추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 지문을 도식화했다면 그림을 가지고 수식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공식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선 각 기둥을 배열합니다. 이 원소들 사이에서 규칙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영역을 나눈다는 개념이 인접하지 않은 원서라고 재해석할 수 있죠.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니 시작과 끝의 원소는 의미가 없죠.
찾은 규칙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5와 3은 인접한 곳이니 무시합니다. 5와 1, 5와 0, 5와 2가 각각 만들어질 수 있는 구역일 겁니다. 이 중에 5와 2가 가장 합이 큰 원소죠. 왜 합이 큰 원소가 필요하냐면 문제 자체가 몇 개의 블록을 추가해야 하느냐인데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높이만큼 즉 6까지 블록을 추가해야죠. 다시 말하면 600이 원소가 바로 블록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합이 가장 큰 원소들이 최소의 블록을 차지할 테니까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독해력과 추상화 능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해탄화, 즉 많이 풀고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코딩 테스트 사이트들이 많죠? A사이트에서도 풀고, B사이트도 풀어보고, C사이트도 풀어봅시다. 패턴화를 위해서는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푼 문제들을 카테고리화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죠.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 정리되어 있던데요?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배열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헷갈립니다.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그게 온라인 사이트의 카테고리와 같더라도 혹은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하고 여러분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역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죠. 시간 복잡도입니다. 대부분의 코딩 테스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최적화 능력도 보는 겁니다. 간단한 정렬 문제죠. 알고리즘을 모른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출발해 봅시다. 모든 원소들을 서로 비교해 나열하는 방식으로 폼은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제출해 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한 시간 초과입니다. 그럼 어렵겠지만 다른 최적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퀵소트로 계산해 보죠. 통과죠. 이 과정에서 코딩을 두 번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 해결 시간에서 코딩을 두 번 한다는 것은 당연히 낭비이며 시간 부족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한 조건에 걸려있는 배열의 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상황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O의 N제곱, 반복문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복잡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10의 14승이 되는군요. 이건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O의 N로그 N, 7 곱하기 10의 7승이 되는군요. 이건 허용 가능합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냐고요? 프로그래머들의 대략적인 경험으로 10의 8승이 허용 범위라는 수치가 존재합니다. 시간 복잡도가 10의 8승 이하라면 제출해도 됩니다. 입력 N이 100 이하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대부분 통과될 겁니다. O의 N제곱이라고 해도 10만 정도죠? O의 N3승이라고 해도 10의 6승 정도니까요. 입력 범위가 만 이하면 주의해야죠. O의 N제곱은 10의 8승으로 가능하지만 O의 N3승은 10의 12승 정도가 나올 테니까요. 입력 제한만 봐도 문제 제출자가 원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간단히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한사항을 잘 살펴보세요. 두 번, 세 번 코딩하는 일을 줄여줍니다. 이 방법은 저만의 비법 같은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비고 패턴 정보를 잘 정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비고 패턴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10의 8승이 컴퓨터에서 1초 정도 걸린다는 경험적인 부분이 추가된 거죠. 물론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10의 8승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복잡도의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 코딩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코딩 습관이요? 짧고 간결하게 짜라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이죠. 그런데 짧고 간결하게 짜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C# 같은 언어로 작성하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배열에서 최댓값을 구하는 C++ 코드입니다. 각각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로 살펴볼까요? 쉽고 간단하죠? 코딩 테스트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단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언어를 사용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지식, 즉 문법과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딩 테스트에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은 제한이 없지만 만약을 위해 연락을 받은 이메일로 저는 C++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코딩 테스트는 파이썬으로 봐도 됩니까? 라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기준으로 꾸준히 준비하시면 코딩 테스트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번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두 번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문법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2번은 많이 풀고 체계화죠. 3번은 문제의 입력 제한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 번째 언어를 익혀두면 좋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실력을 쌓으신 후에는 꼭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는 보통 회사별 혹은 대회별 문제 목록이 있죠. 그럼 주어진 시간을 타이머로 맞춰놓고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을 마지막으로 다져주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코딩 테스트 준비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게임 캔버스에서는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므로 코딩 테스트 대비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지금까지 게임 캔버스 박만재였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